트럼펫은 호흡으로 작동하는 악기입니다. 뭐 손가락 싱거링이 안 돼서 악기가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호흡, 편안한 호흡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꼭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노 아티큘레이션,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은 M 하시고 바람만 내보냅니다. 뜸은 안 되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, 트럼펫의 중요한 거는 요 입술입니다. 입술이 한 군데로 모여라, 째라 이게 아니라 요 입꼬리만 다 갖춰주시면은 여기를 손으로 잡고서는 요 연습을 할 거거든요. 자, 처음부터 소리가 안 나오죠. 어택을 안 했습니다. 첫 텅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, 텅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소리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소리를 내다 보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. 힘을 주지 않고 소리를 내야지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. 힘 주면 소리 안 나요. 힘 주지 말고 먼저 바람 소리, 내 선생님들의 바람이 어디로 나가나, 방향이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. 우리가 트럼펫 주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부는 사람도 있고, 어? 트럼펫은 저렇게 불면 안 되는데, 근데 이상하게 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것은 그 사람들에 맞는 자기의 연주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. 그건 우리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찾기 위해서는 연습,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어디에 둬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, 가장 편한 자리에 대시고, 바람만 나가도록 합니다. 맞춰야 돼요. 내 바람은 이쪽으로 향하는구나. 안 나죠? 자기한테 바람이 잘 나가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편하게 가운데 정도에다 두시고 바람을 부세요. 자, 우리가 트럼펫 소리를 내려고 소리 나는 연습만 합니다. 소리 안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, 거꾸로. 소리 안 나게 내 호흡이 쭉 들어갈 수 있는 연습. 근데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. 이거 소리가 나는 거, 안 나는 거를 저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.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, 나 소리가 났어. 이러면 안 돼요. 소리를 안 내려고 그러면 호흡이 쭉쭉 빠져도 소리가 안 나야 합니다. 안 나죠? 그러면 나는 것은 왜? 힘을 주기 때문에. 악기를 입술에다 밀착을 시키기 때문에. 이렇게 나는 겁니다. 그러면 밀착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. 세게 내면 안 됩니다. 가장 편하게 호흡이 나가는 상태에서 입술이 어느 때 떨리느냐, 요 타이밍을 딱 맞추시면 됩니다. 그게 힘이 아닙니다. 그래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통하면서 소리가 걸리게 만들면 돼요. 사용하지 마세요. 혀는 밑에서 턱 깔아 놓으시고, 숨,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세요. 이게 아니라 하푸
하품하듯이 마시고 바로 촛불을 끄세요. 멀리 있는 촛불, 가까이 있는 촛불. 지금은 가까이 있는 촛불. 뜨거운 바람으로 끄세요. 숨 마시고 어때요? 해보세요, 이거. 어이, 그, 뭐, 쉽네. 절대 안 됩니다, 이거. 연습해야 됩니다. 트럼펫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근육이 딱 정해져야 돼요. 그래서 필요한 만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릴렉스! 완전히 힘 빼고, 숨 깊게 마시고, 편하게. 한 군데로 모으는 겁니다. 소리에 힘이 없는데, 그 다음에 소리만 걸리면 그 다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. 그 다음, 소리가 걸렸어. 넓게, 잘 떨리게. 힘 빼라니까 힘 빼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으면 내 호흡이 나가는 거를 촛불 끄듯이 한 군데로 모아줍니다. 그러면 소리가 이쁘게 변합니다. 힘 주면 이렇게 변해요. 힘 주지 마세요. 연주자나 우리나라 프로 연주자들을 보시면 대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? 와, 그냥 뭐 얼굴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연주하지 않습니까? 그것은 뭐그 사람들이 천재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이러한 기본기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. 끊임없는 연습만이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줍니다. 오늘 이 노 아티큘레이션으로 바람으로만 소리를 만들어라. 요게 잘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초보 금방 탈출할 수 있습니다. 높은 소리,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내 바람 소리로 입술만 떨리게 하라. 요게 오늘의 수업의 결론입니다. 숨 쉬시고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소리가 시작되면 길게 하면서 소리를 다듬어라. 요겁니다. 우리 트럼펫의 목적은 뭐죠?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악기로 한번 멋있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? 급한 마음으로 하면은 빨리 안 돼요. 금방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. 조금 여유 있게. 이 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만 알게 되면, 그 다음엔 너무 쉽습니다.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, 힘 빼시고, 숨은 깊게, 하품하듯이 마시고, 바람은 촛불처럼,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,